가지가 있는데 이 탄을 왜 하는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수영을 잘하면 턴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 뭐 1년, 2년 배우면 플립턴을 시작한다, 이게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턴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25m, 50m만 가고 운동 끝날 게 아니에요. 반복할 거잖아요. 그럼 그 연결고리가 뭐냐? 턴이에요. 그럼 턴은 언제 배워야 되냐? 자유형만 할 줄 알아도 턴 하셔도 돼요. 내가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25 갔다 쉬었다가 또 25 갔다 쉬었다가 이렇게 운동을 끊어서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턴은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턴은 저는 초급반도 사이드 턴은 알려드려요. 이 플립 턴은 몸을 앞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어떤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물론 중급반, 상급반에서 배우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초급반 분들 중에 잘 돌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는 수영의 연결고리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턴을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록 단축이에요. 수영이 저희는 어떤 건강과 운동으로 하지만 마스터즈들은 마스터즈 대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50m 가고 끝날 경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시 돌아와야 돼. 정말 저는 많이 받는 질문이 자기는 100을 나가고 싶은데 턴을 못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턴을 연습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사이드 턴보다 왜 플립 턴을 선호하냐? 멋있어서? 멋있긴 멋있죠. 플립 턴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얼굴도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영은 물론 자세도 중요하지만 빨라요. 플립 턴이 사이드 턴은 벽을 치고 나가지만 플립 턴은 돌아서 바로 발을 대고 나가기 때문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더 빠르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운동을 연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턴을 배우시는 거고 빨리 배우셔야 돼요. 언제 배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뭐 자유형 몇 바퀴를 돈이 아직도 플립 턴을 못해 당장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스타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영법이에요. 수영이 시작할 때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위에서 점프 다이빙으로 시작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하는 거, 멋있어서? 물론 멋있죠. 스타트 잘 뛰면 멋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기록, 그래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가 왜 크라우칭에서 계속 그랩 스타트에서 왜 변하냐면요, 반응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크라우칭 스타트가 비거리는 오히려 그랩 스타트 옛날 게 더 먼데 양발을 딛고 뛰는 게 한 발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두 번째는요, 그랩 스타트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부정 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2004년도부터 한 번만 부정 출발을 해도 실격되는 걸로 밝혔어요. 그전에는 한 번은 허용을 해줬거든요. 2004년도 영상을 보시면 박태환 선수가 중학생인데 한번 잘못 스타트를 떼어가지고 실격당해서 울면서 퇴장하는, 그 지금은 마리보이 대단한 선수지만 그때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번의 부정 출발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발이 뒤로 빠지면 크라우칭 스타트는 반응 속도도 빠를 뿐더러 약간 또 안정감이 있거든요. 무게중심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역시 머리 쪽에 무게중심이 이동하셔야 반응 속도도 더 빨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타트랑 턴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록을 빠르게 하고 이것도 하나의 영법이라는 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수영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스타트를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영법이라고, 영법. 접배평자 알려주고 스타트는 안 알려준다? 수심이 얕나?